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19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전라권에 30에서 100mm이고 많게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추가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천 수위 상승과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7시 30분 수도권 전 지역과 강원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하천 등에 홍수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31도 내외로 예상돼 온열 질환 등에 주의해야겠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